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이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 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가운데 여성 비중이 약 43%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12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신규 사외이사 104명 가운데 45명이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. 주총에서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될 경우 여성 등기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난해 3분기 90개에서 올해 1분기 125개로 증가할 전망입니다. 올해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